오늘 4월부터 충청권 사업장에도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어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 4월부터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 권역이 중부권까지 확대돼 대전과 세종, 금산을 제외한 충남 전체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 총량이 규제됩니다. 우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가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화목보일러 설치가 제한되고 친환경 보일러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맞춰 충청남도는 올해 미세먼지 대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필요성에 따라서 하지만 지역 상황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 등 12개 시군은 공동 협의체를 꾸리고 특별법을 통한 예산 지원이나 미세먼지 공동 연구 용역, 대기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지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여수보다도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대산도 대기 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정부는 대기 관리 권역 확대로 2024년까지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40% 줄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중부권 감축 목표치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